손 재주의 공략 레슨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혼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저희 홍프로님을 깜빡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녀와 야수 골퍼의 골프 레슨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골프계 마동석, 야수 골프 홍대양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연습장 대신 골프장이 제주도 이탄인데요. 블랙스톤 CC 제주입니다. 18홀 중에 14번 티샷을 하게 되는데 코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페이드샷,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이 샷을 치시는 게 훨씬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연습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티샷을 똑바로 보내야지 승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왼쪽으로 보내는 게 네. 승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홀이 18홀 중에 14번 드라이브 티샷 하는 데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똑바로 보낸다고 해서 제주도 바람에 공이 많이 휘어가기 때문에요. 페이웨이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게더 좋은 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오늘 레슨할 내용이 두 가지인데, 먼저 티샷을 할 때, 티잉 그라운드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할 때, 페이드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네. 홍프로님, 이 티샷 위치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티샷을 항상 프로들처럼 똑바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의 골퍼인지 굳이를 파악을 하면은, 굳이 중간에서 티를 꼽는 게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을 사용하면서 티샷을 공략하시는 게 오비를 줄일 수 있고 스코어 앞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제 소원이 백순위에서 좀 벗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골프 팁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아니 그럼 공이 왼쪽으로 좀 날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왼쪽으로 날아갈 것 같지만은 스윙을 왼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윙 자체를 약간 일반 궤도에서 조금 업을 시켜주시면은 공이 왼쪽으로 가다가 마법처럼 오른쪽으로 다시 페이웨이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배워와야 될것 같아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감이 안 실전으로요. 와요. 실전으로. 실전으로. 네. 먼저 제가 클럽을 잡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 손을 러프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왼손을 많이 돌려잡았습니다. 왼손을 이렇게 돌려잡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이 엄지손가락이 정면을 바라보게 일자로 잡아주시는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오케이. 약간만 왼손 엄지손가락을 조금만 조여주겠습니다. 위쪽으로요. 살짝, 위쪽. 이렇게요. 이렇게 조여주시고, 다음에 오른손을 잡으실 때 이렇게 일자로 잡아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오히려 손목이 조금 회전하는 게 등을 돌아간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잡은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오른손을 잡아주시고요. 스윙은 백스윙 올라가는 건 똑같이 얘 몸의 회전을 타겟 방향으로 백스윙을 올라갈 때 등이 타겟 방향 쪽으로 볼수 있도록 회전을 해주시고요. 그 대신 내려와서 공을 치고 나서는 회전을 조금 절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이 좀 돼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치고 조금 내 손이랑 클럽이 목 쪽으로 올라간다는 스윙을 하시면 클럽이 조금은 임팩트가 되고 나서 열리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공이 휘어서 다시 페어웨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한번 네, 시범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봐야 될것 예. 같아요. 만약에 이쪽이 공을 치는 홀이라고 하면은 백스윙은 오른쪽 어깨를 따라 올라갔다가 임팩트가 되고 이 동작이 똑바로 보내는 방법이지만 오늘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공은 치고 나서 이 손의 위치가 조금은 위로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의 위치가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야? 네. 손의 위치 같은 경우엔 오른쪽 어깨 쪽으로 백스윙을 올라갔다가 임팩트가 된 다음 손목의 밀리스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지만 페이드를 치는 동작은 치고 나서 클럽 페이스를 타겟 방향으로 보내주고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방향이 더 좋습니다. 오른발 조금 띄워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적인 똑바로 가야 될 피니시라고 하면 페이드 같은 경우에 약간 높게 스윙을 해주시면 슬라이스 대신 공이 페이드가 걸립니다. 네. 어려워요. 과학적인데요? 네. 골프는 과학이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보셔도 되지만 회전을 해주시고 공을 치고 다시 회전을 돌려주신 게 아니라 약 한 70%에서 80% 정도만 회전이 된 상태에서 스윙을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현 아나운서. 지난 시간에 알려주셨는데 네. 방금 프로님이 채를 잡을 때 조금 짧게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아무래도 바람이 부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길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내려 잡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럼 조금 더 컨트롤이 더 잘 되나요? 컨택도 더 잘 되고 클럽이 짧아졌기 때문에 길이는 드라이버가 아닌 우드로 보시면 됩니다. 스윙하시기가 좀 더 짧으실 수 있지만은 컨트롤하기엔 더 좋다고 보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왼손이나 오른손을 잡으실 때 양손의 엄지가 그립과 일치하게 되시면 되고요. 백스윙을 올리는 동작은 똑같이 가시고 공을 치고 나서는 정상적인 왼쪽 어깨로 올라가는 회전이 아닌 다시 치고 조금은 위쪽으로 스윙을 하시고 오른발을 확실하게 피니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피니쉬는 이 클럽이 등에 단다는 느낌이지만 페이드는 조금은 이 손이 어깨 쪽이 아니라 목 쪽으로 올라가서 피니쉬를 끝낸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백스윙 올라가셨다가요. 손 내려오시고 치고 이쪽 위쪽 그렇죠. 이 정도면 백스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니쉬와 팀그라운드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나가고 싶어요 진짜. 잘 배웠습니다. 다음은 어떤 걸 또 가르쳐 주실까요? 네. 360 매트를 이용하여 경사면에서 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